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. 오늘 액자도 한 10개 정도 만들었고요. 그리고 여기 박물관 그 작품 사진 촬영이랑 스캔도 했었고,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인천 논현동 우리 스튜디오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오신 손님도 계셨고요. 그리고 우리 신세계 때부터 신세계 백화점, 그리고 이전한 여기 예술의 관점, 그리고 또 새로 이전한 우리 논현점까지 다 방문해 주신 손님도 오셨고, 그리고 또 처음 오신 손님도 계시고, 그리고 오늘 또 비디오 테이프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변환한,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USB로 변환하신 손님도 잘 찾아가셨고, 그리고 지금 이제 벌써 저녁 9시인데, 청라로 제가 액자 배달을 가야 돼요. 오늘 그 반찬도 없이 햇반 두 개로 오늘 하루 잘 버텼습니다.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일기처럼 활용을 해보고자 해요. 이게 더 진솔한 것 같고. 글쎄요,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, 한 달만 돌아보더라도, 이번, 그러니까 뭐, 두 달만 보더라도, 저기, 뭐야, 대통령님 만나서 악수도 하고, 또, 부산의 엑스코 행사장, 행사 부스도 하면서, 국무총리님도 만나 뵙고, 그리고 이렇게 박물관에서 작품도 맡기시고, 그리고 서울의 무역 관련 뭐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도 여러 차례 해보고, 두달 상간에만 보더라도 이렇게, 아, 그리고 저기도 있었구나. 이번에 경찰 영웅분들 사진 복원해서 제 사진이 청와대 영빈관 앞에서 전시도 되었고요.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겨우 두달 사이에, 겨우 두달 사이에. 이런 일정들, 저의 경험들이, 제가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, 저의 이런 경험들이 제 기억에서조차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, 이렇게 영상으로,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남기고자 해요. 앞으로 이제 영상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걸로 유튜브 성향을 좀 바꿔보도록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앞으로 저희 사진 삼촌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